오늘은 아이브리즈 커버할 거고요. 베이스까지 깔아놓고 지금 하이라이팅이랑 윤곽. 컨실러 브러쉬, 면적 브러쉬로 코 부분을 좀 도톰하게 반톤 더 밝혀줄게요. 코가 얼굴 전체에 비해 좀큰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똑같이 좀 탄탄하게 해주고 얼굴 가운데 여기 조금 삼각형처럼 얼굴 자체가 좀 완만해가지고 저도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. 살짝 가르죠? 스틱 쉐딩으로 윤곽 먼저 잡아줄게요. 그냥 턱쪽 위주로 해주고 여기는 막 엄청 뾰족하지 않고 살짝 네모난 느낌으로 볼륨이 있거든요. 저도 여기 턱 쉐딩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가 좀 넓듯이 강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옆면도 죽여주고 그냥 V자로 들어오게 블렌딩. 얘는 에크멀 브러쉬예요, 여러분. 섀도우 브러쉬인데 얘도 블렌딩하면은 자연스럽게 잘 블렌딩 되더라고요. 태그가 전 매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길이도 살짝 짧지 않게 만들어줄게요. 턱 쉐딩은 퍼프로 살짝 가볍게 밀면서 두드려주면은 블렌딩도 되면서 베이스가 많이 안 벗겨지니까 턱 쉐딩. 얘는 이니스프리 증정용 쉐딩 브러쉬여가지고 지금은 안팔 거예요. 그리고 엄청 오래됐어. 한 4년? 광대도 살짝 동그란 모양 해주지만 턱이 제일 갸름하게 턱선 잘 잡아줄게요. 앞머리는 어차피 내려줄 거여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후딱 그려주고 올게요. 눈썹 그려줬고 코 쉐딩. 코 쉐딩은 제가 항상 쓰는 제품 이쪽을 좀 진하게 잡아주고 눈썹도 앞쪽이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. 여기 바로 코끝이 더 얇게 콧대보다. 여기가 되게 뾰족하거든요. 저도 살려서 해줄게요. 얘는 페리페라인데 여러분 페리페라에서 이거를 그냥 팔아주진 않겠죠? 얘는 쉐딩 증정용이었는데. 진짜 레전드로 좋았던 이런 로드샵 애들은 다 증정용이거나 아니면 뭐 얼마 사면 주고 막 이런 세트. 이거에다가 다 모았거든요. 그냥 제가 기본으로 쓰는 애들 하고 뭔가 살짝 붉은 음영으로 이렇게 잡아줄 때. 우선 턱끝 쪽도 한번 강하게 끊어줄게요. 그리고 엄청 밝은 파우더 제품 사용해서 양 옆쪽을 가장 내려서 그 중간은 좀 올라오게. 코는 콧대가 가장 넓고 가장 높은 느낌? 여기를 좀 밝혀줄게요. 여기는 뾰족하게 얇게 잡아주고 우선 섀도우는 많이 안 깔거든요. 저 데이지크에 있는 이 D 음각 그려져 있는 애로 눈 위아래 음영을 줄게요. 동그랗게. 얘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240번.
근데 얘 진짜 베이스 섀도우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주 성공했다는 점. 애교살 라인을 잡을 건데 중앙이 너무 두껍지 않게 완전 일자, 중앙이 딱 일자의 선이 있게. 요 눈 사이즈에서 딱 끝나야지 더 뒤로 가면 안 돼요. 그리고 앞쪽은 그냥 트여 보이게 일자로. 여기 뒤, 여기 리본 음각 있는 애로 쌍꺼풀 라인에 프로웨이 청담 브라운 라이너를 요 화홍 380번 브러쉬 사용해서 점막을 먼저 채워줄게요. 눈 앞머리는 좀 가깝고 동그랗고 완만하게 앞쪽은 엄청 튀어진 않을게요. 이 정도로 좀 완만하고 동그랗게 가깝게 해줄게요. 눈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굴곡이 일자로 가지만 살짝 내려갔다가 부드럽게 올라갈 거거든요. 내려갔다가 살짝 부드럽게. 또 너무 길지 않게 꼬리 빼줄게요. 하고 투샷 아메리카노. 그냥 자연스럽게 뒤쪽은 라인이 똑 따지지 않게 해주고. 얘는 루리디아. 저 이제 이거 완전 손에 익었어요. 이거 좋은 거 같아. 그래서 마스카라만 가볍게 해줄게요. 뭉치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올한올 발라주는 느낌으로 빗으로 정리해줄게요. 아까 그 라인 블렌딩 했던 섀도우 브러쉬 사용해서 남은 양으로만 살살. 여기 요 중국 속눈썹에 요 살짝 중간 길이 사용해서 눈 뒤쪽에 음영과 이 트여 보이는 느낌을 살짝 줄게요. 딱 하나씩만 붙여줄게요. 너무 처지지는 않게. 그리고 꾹꾹 눌러서 인조 속눈썹이랑 마스카라 바른 데 속눈썹이랑 붙여주고 뒤쪽은 따로 마스카라는 안 할 거예요. 리즈님은 눈 밑이 닝닝님보다 더 이렇게 트여져 있거든요. 저도 그렇게 해줄 건데 여리여리함을 해주기 위해 살짝 붉은 컬러 사용해서 속눈썹 뿌리 부분에서 시작해서 좀 더 내려오게 앞쪽도 똑같이 내려서 트여줄게요. 뒤쪽도 라인이랑 연결해주면서 음영 아래쪽에 보통 음영을 많이 주더라고요. 컨실러로 언더 밑에. 얘는 꼬셀이에요, 꼬셀. 여러분 덧셈 쓰셔도 돼요. 꼭 꾸세일 필요는 없어요. 점막 되어 있는데. 이렇게 좀 얇은 브러쉬 이용해서 눈 뒤쪽을 제일 진하게 율무로 디귿자로. 그렇지만 뒤에 트여주면서 언더가 진하게. 언더 마스카라를 그냥 혼이 빠지게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불고대로 한번 다려서 내려줄게요. 뿌리 부분부터 인정 사정 없이 꼭 찍어 내려야 돼요. 뿌리 부분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부벼주면 더 잘 내려가요. 잔열로. 그리고 언더는 브라운 사용해서 그냥 뭉치지 않고 풍성하게 발라줄게요.
하고 뒤쪽은 좀 붙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. 뒤에는 톡톡하라 8mm랑 7mm 섞어서 이런 느낌? 뒤에까지 풍성하게 뒤에를 아주 거미다리 마냥 트여주면서 붙여주고 앞쪽이랑 중앙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그리고 투샷 아메리카노 다시 사용해서 눈꼬리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뒤쪽도 살짝 트여줄게요. 납작한 브러쉬에 살짝 붉은 브라운으로 눈 밑에 점막만 가장 진하게 일자로 점막을 너무 하얗지 않게 이 눈 앞머리는 컬러 라이너로 트여줄게 될 것 같아. 일화살몬 얘로 앞쪽을 점막 자체를 많이 내려줄게요. 사실 얘만 있으면 그 뭐냐 섀도우로 여기 컨실러 한 부분 막아준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에 얘로 하세요. 정말 죄그만한 영역에 그 홀리카 키티 하고 렌즈가 너무 밝은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? 이게 훨씬 낫다. 아까는 안 돼, 안 돼. 눈 뒤에 쪽만 뷰러 한번 살살 꺾이니까. 눈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블러셔 하고 할 거예요. 요날 살짝 웜한 느낌이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두 아이를 섞어서 이 눈 밑 가까이에 사선으로 발라줄게요. 다크서클 라인까지 들어오거든요. 자연스럽게 애교살 중앙에 좀 더 진하게 살짝 더 중앙만 일자로 내려오게 그려줄게요. 막아 막아. 그리고 여기 위에 두 컬러 섞어서 이 애교살 음영준 부분 바로 위에 얇게 중앙에만 입술이 또 엄청 연하고 자연스러운데 우선 투슬래시4로 좀 두껍게 입술 산이 되게 동그랗게 위에가 살아있거든요. 입꼬리는 살짝 일자로 그리고 인중에도 입술 산 위에 음영 줄고 살짝 올려줄게요. 인중 깊어 보이게 비주도 살짝 동그랗게 립은 두 개를 바를 건데 우선 베일드 로즈 손에 덜어서 입술 산 쪽에 두드려가면서 얇게 자연스럽게 발라주고 안쪽에는 맘찍 로즈 어때? 화면에 좀 더 진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?
선해. 그리고 굿밤으로 광택감을 줄 거라는 거. 자자 머리를 하고 왔고 이제 음영을 잡아줄 건데 쉐딩 두 컬러 섞어서 코를 이쪽에 살짝의 음영을 좀 더 잡아줄게요. 인중 엄청 깊거든요. 인중이 다시 인중 여기를 같이 줄일게요. 그리고 아까 사용해준 파우더 얘로 톡도 짧게 한 번 더 볼륨 주고 파우더 덧셈 하이라이터로 중앙을 살짝 길게 터치해주고 완전 살아있게 뿅. 그리고 콧대 쪽은 좀 넓게 잡아줄게요. 띵띵 띠리링 띵띵 띠리링. 리지 갔나요? 이 새끼는 양심도 없어. 이렇게 하면 아이브 레이 금발 메이크업 끝이 났고요.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, 여러분. 안녕. 볼륨 뒤진다는 거지. 지금 새벽인데 청소기라도 한판 돌려야 될것 같은데.